중앙동 토론학교 학생 여러분, 최근 마음을 키우고 지식을 넓혀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 좋은 환경에서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 많이 읽으시고 친구들하고 좀 즐겁고 좋은 시간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 책을 읽으면 지식도 쌓으며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진실한 동화를 읽으며 독서 시간이 즐거워진다고 생각하니 많이 설렙니다. 독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한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애들이 더 이상 읽을 책이 없다라는 이제 푸념을 더 이상은 하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처음에 신청할 때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그 책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보니까 그런 역사 문화 세계 나라 여러 나라들의 그런 것들이 많이 책들이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그 책으로 재밌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같이 하면 좋은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빠르게 여건이 좀 허락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딴 거보다도 좀 어린아이들한테 좀 더 좀 꿈을 줄 수 있고 좀 더 즐거운 환경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